원래 막히는 월요일은 대중교통을 불안해. 하지원의 에코라이프.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어느 맑은 날 꿀벌 마야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선 꿀벌 마야는 며칠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벌집에 남아 기다리던 여왕벌과 애벌레들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약 10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마야 같은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꿀벌 집단은 지난 1940년대 500만 개 정도였는데 현재는 그 절반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라진 꿀벌 마야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점이 더 문제인데요. 벌떼들이 집단 폐산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꿀벌들은 방향감각을 상실한 듯 갑자기 대도시에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도대체 꿀벌 마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동화책 속에 나오는 꿀벌 마야의 모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짜 꿀벌들의 이야기인데요. 안타깝게도 꿀벌들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와 휴대폰 사용 급증으로 인한 전자파, 소음 공해, 살충제 남용, 기생충 등 대부분이 환경 문제와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점이 이색적입니다. 꿀벌의 위기는 곧 농업의 위기이고 농업의 위기는 인류의 식량 위기로 직결됩니다. 꿀벌 마야의 모험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요? 지금까지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 대표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지혜.